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김수와이대 임동석입니다. 2월 들어서 처음으로 맞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 출발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자, 힘차게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 눈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요. 다들 아침 출근길에 좀 기진맥진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하는 분대로 신경이 많이 쓰여서 또 대중교통 타시는 분들은 워낙 사람이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치여가지고 조금 힘 빠진 상태로 월요일을 시작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힘차게 한번 저희 출발 김수와이드와 월요일 순서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TV 채널 유원 그리고 KPOLA IPTV, LG U+ 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한 일부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볼까요? 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에서는 메리츠 종금주권 영동점에 강정원 부장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첫날 시초가 종목으로 더 좋은 비주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기업에 대한 설명과 가격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다우지수가 14,000포인트 선을 회복하는 등 글로벌 증시는 2월을 산뜻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체크해야 될 변수들이 너무 많죠. 과연 2월 우리 증시도 글로벌 랠리에 동참할 수 있을지 이두코의 작전 타임에서 듣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역시 2월이 어떻게 되느냐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2월 증시에 대한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대신증권 조윤남 리서치센터장으로부터 듣습니다. 또 환율과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도 함께 듣겠습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개장 시간대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요. 효과적인 대응 전략도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추천하신 종목 루멘스였는데 시초가 대비 상승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AS부터 부탁을 드리죠. 네, 루멘스 역시 이제 TV용 LED의 성장성과 LED 조명 성장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시장이 높은 매출 성장이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자국 내 LED 조명 생산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전체적으로 LED 조명에 대한 그 풀 정책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그 일본과 중국 수출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각각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실적 호전 내 기대감 말씀드린 바 있고요. 적정 밸류에이션 11,000원대를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기관이 좀 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제가 제시한 손절과 78,000원 하에 일단은 끌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는 전략이 좀 중요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종목은 어떤 거죠? 네, 오늘 추가 공략 주는 더전 비지온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전 비지온은 그 ERP 솔루션 기업이고요. 국내 ERP 시장에서 SAP에 이어서 3위인 오라클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무회사 시장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이 중소기업, 종업인수 5인에서 50인 이내에 이 고객 실관 기업을 확보하고 있고요. 중견기업 이상, 종업원수 50인 이상을 얘기하는데 이 고객도 1만 명이 넘는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로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ERP 유지 보수의 매출 안정성입니다. 전세 관리 시스템인 ERP 판매 시, EC에 수령하는 이 라이센스 매출액 뿐만 아니라 이 유지 보수 매출액이 ERP 매출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시장 규모는 51만 기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매년 5만 개 기업이 신설되고 있어서 ERP 판매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버전 비지원의 ERP 고객 대부분은 그 유료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어서 이 유지보수 가입 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유지보수 매출의 비중은 2010년도 35%에서 2012년 47%까지 증가를 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올해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그 클라우드 부분 성장성을 줄 수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수가 2010년도에 1,670만 건에서 2012년도에 3,850만 건, 거의 2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자계산 세금계산서 매출액도 더전 비지온이 70% 이상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고 2012년도에는 2011년 대비 40% 증가한 103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시 한번 30% 이상 증가한 130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그 추가 비용 요소가 이제 그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익성 증가에 가장 긍정적인 요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수인데 최근에 더전 비지온이 사옥을 서울에서 순천으로 이전한 가장 큰 이유가 이 신규 사업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춘천에 디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했고 이 클라우드 서버 인대뿐만 아니라 이 세무회계를 포함한
기업 ERP, 보안 백보안 보안 그리고 백업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 가입자 확대에 따라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되는 그런 과금 구조이기 때문에 13만 ERP 기업 고객을 기반으로 하는 이 버전 비지온의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지난해 40억 매출에서 올해는 112억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 호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실적 호전일 수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와 그 유빌링 서비스인 전자금융사업이 지난해 100억 돌파가 예상되고 있고 올해도 30% 이상 증가하면서 앞선 투자 포인트 두 번째 클라우드 부분과 더불어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액은 15%,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에서 EPS가 7원이고 선주가 PR 15배 수준인데 도전 비전의 3년 평균 PR이 성장성 때문에 PR 25배를 적용받았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적용했을 때 충분히 19,000원대 밸런싱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도전 비전을 시공약수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월 들어서 첫 월요일 시초가 공략주 더존 비지온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가격대는요? 네,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1,500원 하회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초가 매수, 목표가 12,000, 손절가 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훈 팀장,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눈길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양시장의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거래소 쪽부터 보겠습니다. 정태훈 팀장님. 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시장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140포인트 넘는 상승세를 보였었죠. 그러면서 14,000포인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동시효과 상황이 그렇게 상승폭이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0.44% 정도 오른 1,966포인트 현재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 한번 오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시가총액 장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시장이 전체 막판 쪽에서 낙폭을 조금 만회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전기가스라든지 보험, 통신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동시효과 상당히 좀 좋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보합권의 출발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차가 0.7%, 포스코가 2.36%, 현대모비스가 1.2%, 삼성생명이 0.9%, 그리고 한국전력이 0.4%, 그리고 LG화학이 2.15%, 신한지수가 2% 넘는 현재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하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SK하이닉스가 1.2%, 그리고 KB금융 1.03%, SK이노베이션이 0.89%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보셔도 전체적으로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지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실업률이 소폭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 고용자 수가 좀 줄어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지난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고용 지표가 상당히 괜찮았었기 때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서히 계속해서 고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노동시장 참가율을 볼 때 그동안 그 장기 실업자들을 할 수 있겠죠. 고용시장에 잠시 떠나있던 그런 실업자들이 다시 한번 고용시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실업률이 소폭 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시장이 재선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 경제 그리고 중국 경제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얼마만큼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선윤 대표께서 코스닥 동시효과 상황 봅니다. 네, 코스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0.3% 정도의 상승폭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인트로 504포인트 정도, 또 500포인트 위의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한 1.5% 정도의 동시효과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CJ50평이 좀 빠지고 있네요. CJ50평이 -1.49% 상황을 보여줍니다. CJ50평 실적 굉장히 양호함에도 불구하고서도 약간 오늘 빠지는 모습, 다시 한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코스닥 전반적인 상황이 양호하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파라다이스 춘절효과죠. 자, 춘절효과로 인해서 입장객 증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0.51%의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자, 최근 가파르게 좀 상승해준 모습, 오늘 약간 쉬어가는 경향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추가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사태 흐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SK브로드밴드 0.5%의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최근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준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해주면서 또 한 번의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것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울 반도체 0.5%의 정도 상황 보여줍니다. 자, LED 업황 최근에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갈 수 있다는 모습 확인하시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 체량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이 산뜻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모처럼 이런 좋은 일이 내 겨울에 오늘 뭐 서설이라고 굉장히 상스러운 눈이라고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증시에도 좋은 일들 많이 생기게끔 해주는 그런 눈인 것 같습니다. 자, 1971포인트로 장이 출발했습니다. 13.27포인트 0.6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505선 2.3포인트가 상승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정태훈 팀장께서 먼저 거래소 쪽 출발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예상지수는 1971포인트 0.68%로 현재 상승, 현재 출발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같은 경우 0.4% 정도 현재 상승 출발했는데, 이후에 정확한 집계가 되는 대로 한번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하락, 낙폭을 좀 많이 하면서 출발했었지만은, 아무래도 선물에 외국인들에서 선물 매매 동향을 좀 신경 쓰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1,500개까지 선물 계약을 늘렸었다가 장 후반 쪽에 마이너스니까 매도 1,500개 정도 전환이 되면서 마감을 했는데, 순간 3,000개의 어떤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장에서 연결되면서 주식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매수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매도 청산에 대한 흐름이 나오게 될지가 오늘 시장의 좀 상방을 결정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 얼마만큼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전체적으로 수급을 전체 상황 출발상을 한번 보게 될 테니까 조금 비슷합니다. 예상지수와 비슷하게 지금 현재 0.57%, 1968.95포인트에 정확하게 이제 출발을 했네요. 그래서 1970포인트를 회복을 하게 되면서 상승폭을 이어나갈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현물 그리고 선물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297억,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1,532억 정도 매도 전해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4억, 그리고 198억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장 후반까지 지속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기관 쪽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19억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연기금만 유일하게 263억 정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도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쪽에서 현물 쪽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온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뭐 전체적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만 지금 유일하게 현대차가 마이너스 0.48%, 기아차가 마이너스 0.70%, 마이너스 0.77% 정도 하락 출발하게 되면서 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삼성전자가 0.28%, 포스코가 1.39%, 현대모비스가 0.52%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0.96%, 그리고 한국전력이 0.45%, LG화학이 1.49%, 신한지수가 1.57%, SK하이닉스가 1.24%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IT, 그리고 화학업종, 은행업종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김선윤 대표입니다. 네, 코스닥 출발 상황 굉장히 양호합니다. 0.49%, 0.5% 가까이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505포인트 좀 안착을 해주는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양호하게 흘러가지고 있고, 전일 이제 주말에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양호했기 때문에 또 나스닥도 굉장히 많이 올라줬고 해서 코스닥도 그 영향 따라서 또 꾸준하게도 상승폭을 이어가지 않나,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1.16%의 지금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도 지금 굉장히 이쁜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또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한 27,800원까지도 한번 상승할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CJ오쇼핑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시효과 상황과 지금 똑같이 움직여주고 있네요. 시작에는 좀 좋은 흐름이었지만 저도 약간 조금 흘러내리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살펴보면 크게 나쁜 모습은 안 보이고요. 꾸준하게 다시 한번
기관들과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한 29만 원 정도가 깨진다면은 그때는 조금 입절하시는 대응 전략을 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춘절 효과 역시나 강한 것 같습니다. 1%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지금 3일 연속 꾸준하게 상승해주면서 적산병의 차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적산병의 차트 흐름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차트 흐름 기술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또 추가적인 매수가 또 가능하지 않나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 수급상으로도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들 퍼펙트하게 굉장히 많은 양의 물량이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는 그 흐름입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1,000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만한 그런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요. 자, SK 브로드밴드입니다. SK 브로드밴드 오늘 약간 좀 쉬어가네요. 보합권에 몸으로 줍니다. 자, 최근 꾸준하게 일단 단기 바닥권을 찍고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기도 한데 수급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역시나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해서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만약에 음봉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조금 대응하시기 힘들지 않을까. 그때는 조금 각오 익절하실 생각으로 좀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대응하시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 오늘 좀 쉬어가나요? -0.74%입니다. 최근 LED 업황 다시 한번 꾸준하게 좋아지면서 올해 시장 기대감이 큰데 최근에 굉장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모습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들 차익 실현하는 물량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장 시작부터 해서 조금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약간 좀 대응하실 분들은 들어가시기엔 조금 아직 시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한 26,000, 한 500원 정도가 깨져버린다면은 그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전부 다 좀 정리하시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음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계속적인 박스권 흐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 이 종목 뚫고 올라가냐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가격대 잡아드리면은 10만 7천원 뚫고 올라갈 때는 큰 폭의 상승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 꼭 홀딩하시고 가져가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양시장의 출발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외환시장의 동향 점검입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현재 흐름 또 오늘장 전망부터 들려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4만 40전에 하락한 1093원에 개장했고요. 지금 현재는 1093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한 것은 미국의 고용 상황이 새롭게 해석되면서 시장 위험 선호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난 1월의 고용 지표는 실업률은 7.8%에서 7.9%로 상승했고요. 비농업 부분의 고용 규모 역시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지난해 10월에서 12월까지 비농업 부분 고용 규모가 상향 조정되면서 뉴욕 증시의 1% 이상의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위험 통화들이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역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국제 외환시장 흐름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유로화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서 1.37달러를 상향 돌파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독일과 유로존의 제조업 지수가 호조를 보인 점이 유로화의 강세 재료로 작용했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고용 지표의 상향 조정 이외에도 제조업 지수와 소비자 태도 지수 그리고 건설 지출 등이 호조를 보인 점 역시 유로화의 강세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미 경제 지표의 호조는 달러화에게 강세 재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수정할 정도의 호조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달러화에게는 약세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유로달러의 흐름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서 추가 상승이 제한되면서 차익 실현성 매도세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유로와 강세 시에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을 통해서 상품 통화와 아시아 통화들이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로화의 차익 실현성 약세는 유로화와 크로스 거래 관계에 있는 위험 통화들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로달러가 1.37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은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독일 경제에도 수출 부분에서 부담이 된다고 하겠고요. 만약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 총재가 유로화 강세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면 유로화 약세가 가속화되면서 원화가 반등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엔화 약세에 따른 엔원의 하락까지 가세하게 된다면 달러 원은 1098원을 고점으로 해서 다시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외환당국이 채권 거래세에 대한 발언 등 규제 강화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도가 위축되고 있는 점은 달러 원에게 하방 경직성을 제공한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1090원 초반대 흐름 이어지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경팔 팀장과 외환시장에 대한 점검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장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과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국별로 20일에 이득호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까요? 글쎄요, 일단 전주 다우지수가 14,000포인트에 안착을 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이제는 우상향으로 접어들어야 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글로벌 증시 덕분에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1975포인트, 이 저항권이 월봉상 3일 근방의 선인데 이 1975포인트만 넘어선다면 우리 증시도 이제는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에 워낙 주가 상승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 중국 춘절이었는데 중국 춘절이 다가오는 것 이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실적이 되겠죠? 지난해 4분기 기업 실적이 증시의 발목을 잡는 양상이 이번 주에 뭐 나타날 수 있겠고 중국 관련주 알려진 종목들 상당히 많은데 잘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매수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화학주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부 종목들은 어닝 쇼크라고 할 만큼 매우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때마다 미리미리 손을 쓰는 것도 좋은 대응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내내 주식을 팔아치운 외국인이 언제 돌아올지도 관심입니다. 기관, 특히 연기금이 받쳐주고 있지만 외국인이 팔기만 하니까 증시가 영 재미가 없습니다. 환율이 1,100원대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매도세가 오랜 기간 계속될 거라고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다만 우리 환율이 안정됐다고 해서 외국인이 당장 돌아올 것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엔화 약세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이죠. 수출주들의 전망이 여전히 안개 속이고 매도세가 줄어들기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1월 내내 랠리를 이어갔던 뉴욕 증시가 기술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뉴욕 증시가 단기 조정에 들어간다면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해외 증시가 오르는 동안 우리는 한 게 없는데 말이죠. 빠질 때 또 한 번 같이 빠져야 한다면 조정이 길어지는 양상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이번 주 역시 박스권 움직임 염두에 두시고 대응 매매 위주로 전략을 짜서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75포인트 기점으로 잡고 돌파 시에는 우리가 우상향 패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점을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중국 춘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도 그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정도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주말을 앞두고 불확실성을 떠나기 위해서 보유주식을 뭐 현금화하는 금융 효과가 이번 주는 하루 이틀 더 일찍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셔야 할 듯합니다. 거기에 북핵 실험 리스크까지 우리 증시가 글로벌 다른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희한하게 악재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상향으로 가기 위한 숨고르기인지 정말 증시의 탄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요인인지는 1975포인트 돌파 시점을 보고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이 있죠? 미국, 중국에서도 지표 발표가 이어지는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는 다소 한산한 편입니다. 미국의 1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을 웃돌 거라는 것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데 그 외 지난주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눈치 보는 장세가 더 심해지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종목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종목들 다시 한번 짧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라세미콘 이 종목은 플렉시블 관련주로 우리가 단기성으로 좀 공략을 해보자고 했었는데 뭐 충분히 마이너스권 기회를 주면서 아랫거리에서부터 약 5% 정도 상승이 나와주었죠. 방송 나간 시점들이 무난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뭐 오늘도 좋은 출발하고 있는데 일단 특별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19,500원까지 열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19,000원 이상권에서는 무난하게 수익 실험 관점에서 끊어치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진 PNC 이 종목도 아래꼬리 길게 잡고 올라와 주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상당히 관리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했던 주식이었습니다. 역시나 한 3%, 바닥 때문에 한 3% 정도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이번 주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차트가 기술적으로 좀 완성이 된다면 상당히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한 모습인데, 일단 모멘텀 보조 지표죠. MACD 오실레이터와 RSI 이 두 개의 보조 지표의 모습이 바닥에서 터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진PC 씨는 관심 가져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웰크론한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래거리 길게 달고 올라왔습니다. 뭐 전주에 찝어드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아래거리 달고 올라와주는 모습이 아주 이쁜 차트의 모습이죠. 일단 200일선의 지지 정확하게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인데, 일단 뭐 저항으로는 120일선에 대한 저항이죠. 일단 이 종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위로는 21선이 또 다른 저항으로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점 대비 한 5% 정도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조정권도 즐기면서 홀딩해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원화성, 이 종목은 말씀드리고 종가상 3%까지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건 지지겠죠? 일단 단기 바닥권인 1160원인데 일단 전일 1165원으로 마감하면서 5원 차이로 지지를 해줬습니다. 일단 지지를 했다는 게 중요한데 21선까지의 기다림은 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160원대의 가격권만 지지한다면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점까지 체크하시면서 오늘 장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작전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밸류 20일의 이두코 대표와 함께 짜본 오늘장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월 한 달에 증시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대신증권 조윤남 리서치센터장으로부터 자세히 듣습니다. 그 3대 경제권을 생각해 보면 우선 미국 쪽만 보면은 그 부채한도 상향 시한이 2월 15일이었는데 3개월 연장을 이제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2월 달에는 큰 이벤트 없이 넘어갈 것 같고요. 미국, 중국, 유럽을 전부 다 보면은 1월 달에 과연 그 어떤 소비 심리라든지 경기 회복 기대 심리가 얼만큼 살아났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미국은 ISM 지수, 그다음에 중국하고 뭐 유럽은 PMI 지수가 중요한데 아마 2월 초반에 다 발표가 되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그 지표들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그 기대 심리가 조금 더 많이 눌릴 거냐 아니면 바로 이제 반등을 시작할 거냐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길게 보면은 일단 저는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코스피 조정이 거의 끝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지금 1월 현재 그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거의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도 뭐 대략 한 1950선이 주가의 저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140만 원을 하회하게 된다면 주가 이익 비율이죠. PR이 8배를 하회하게 되는 거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뭐 벵가드 펀드의 물량은 있겠지만 일단 글로벌 펀드에게 있어서 삼성전자가 상당한 어떤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피 1950도 뭐 같은 그런 어떤 그 측면에서 상당한 가격 메리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 국내 수급이든 아니면 글로벌 자금이든 간에 이 매물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단지 수급만의 이유로 장의 추세가 바뀐 적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벵가드 부분이 분명히 투자자들한테는 그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아직 나올 물량도 많고 그리고 또 기관 단위로도 아직 멀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벵가드가 그 한국 주식시장을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 주식시장을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수급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코스피가 1950을 넘어가게 되니까 판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무슨 중소형주들도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수급이 다소 악화됐고요. 그리고 글로벌 자금들은 이머징 마켓을, 즉 신흥 시장에 대해서 그 펀드로 돈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만 유리하게 잘 안 샀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엔화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실제로 그 일본과 수출 경합이 많은 어떤 우리나라가 조금 우려가 되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2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엔화와 엑사가 한동안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140만 원, 코스피 1950, 뭐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자금들, 외국인 수급도 1월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대략 코스피가 1950을 하회하게 되면 연기금 보험사들이 이제 일정 부분 그 자금을 집행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2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이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주가는 유동성 때문에 뭐 소재다, 산업재다, 뭐 금융, 뭐 하다못해 증권주라도 올랐는데 실제로 작년 그 10월, 11월, 12월 요 3개월 동안의 이익 개선은 거의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 전망의 하향 조정, 그리고 아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였다, 이런 어떤 실망감들이 일정 부분 매물 압박을 만들었는데요. 2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러한 매물조차도, 그런 매도 압박조차도 줄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조금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소재라든지 산업재, 그 다음에 금융, 즉 철강, 화학, 조선기계, 건설, 해운, 항공, 뭐 그 다음에 뭐 은행, 증권까지 뭐 이러한 주식들이 대략 단기 이익 개선의 어떤 증거가 나타나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2분기를 훨씬 더 지난 이후에 실적 개선이 나타날 텐데 뭐 그 동안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뭐 1월이든 4월이든 7월이든 일단 분기 실적들이 미리 알려지는, 조금씩 파악되는 그러한 시기에는 일정 부분의 어떤 그 매도 압박이, 매물 압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기 모멘텀은 이미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7.9%가 확인이 되면서 작년 3분기 7.4%의 경제성장률이 바닥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대략 아마 한 4월, 7월로 가면서 이제 분기 단위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8% 이상의 수치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기대치를 굉장히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전인대 자체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중국의 월간 단위 PMI, 중국의 결국은 이 PMI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들을 더 강화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대 이후에는 뭐 일단 중국의 투자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속될 가능성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세적으로 보면은 원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겠죠. 그 얘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즉 연말로 갈수록 원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간에 이제 그 굴곡은 있겠지만 경기 회복 기대 심리가 지금보다 더 커진다. 경기 회복의 증거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원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겠죠. 그리고 예나는 달러는 지금보다 더 약해져 있을 텐데 그것이 구간구간 이렇게 잘라보면 2월 한 달 동안은 엔화 약세가 멈춰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엔 환율로 보면은 대략 한 100엔당 한 1170원 뭐 그 정도 수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한 2월 한 달 동안 멈춰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일단 그 미국, 그 일본의 어떤 양적 완화를 이제 내년으로 넘겼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발언들이 최근엔 수위가 좀 약해지고 있고, 일본의 어떤 그 중앙은행 총재의 선임 얘기가 아마 3월 달서부터 나오게 될 텐데, 그때서부터 다시 엔화 약세가 또다시 이제 빨라지더라도 지금 2월 한 달 동안은 일단 엔화 약세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원엔 환율, 아니 원 달러 환율도 뭐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약간 횡보하는 국면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올 하반기 뭐 3분기를 넘어가게 되면 수출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IT, 그리고 현대차와 같은 이제 자동차겠죠. 그래서 IT 자동차가 환율이 지금보다 더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접어들 텐데 실제로 영업이익을 늘려가기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IT 자동차를 만약에 수출주라고 하고 나머지 소재 산업재를 뭐 수출주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의 주식이라고 보면 삼성전자 혹은 현대차가 환율 환경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빨리 늘어가지 못한다는 상황이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는 상황을 꼭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2005년, 6년, 7년에도 주가가 3년 동안 추세적으로 오르면서 코스피 2000을 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고 삼성전자의 성장은 오히려 역성장을 하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출주가 안 된다고 해서 꼭 그 뭐 코스피가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원달러 환율이 원엔 환율이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뭐 코스피가 갑자기 약해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단 미국 경제 지표만 보면은
그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강하게 위쪽으로 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재정 절벽 이슈. 그러니까 세금 감면을 연장해 줄 거냐 아닐 거냐. 또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시킬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사람들의 소비 심리,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활동들의 위축, 경기 회복 기대 심리를 다 누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뚜껑이 조금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얘기하는 억눌린 수요, 펜트업 디맨드가 결국 미국의 2월, 3월, 4월 지표를 개선시킬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뭐 2월 한 달만 보면 특히 지금 뱅가드의 물량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윤남 센터장께 2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2월 한 달 증시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증시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업종 스캐닝입니다. 정태윤 팀장이 IT 운수 장비 정유화학 업종을 살핍니다. 네, 예. IT 업종 같은 경우 이제 0.4% 정도 현재 보합권 이제 출발을 보합권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빠지는 업종 같은 경우에 비금속 광물 뭐 자동차 업종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운수 장비 같은 경우도 0.5% 정도 전체적으로 현재 하락 약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이 마이너스 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IT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T가 현재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흐름은 아직 좋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이제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어떤 외국인들의 매매 공방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폭을 확대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한 주체도 있긴 하지만 뭐 뱅가드를 비롯한 어떤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0.28% 정도 강보합권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전강 후약의 이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145만원 화면 우측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145만원이 이전에 두 번 정도의 12월달 그리고 1월달 중순 같은 경우에 지지력을 보였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145만원 자리를 과연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저항을 받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좀 방향성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보합권 흐름 그러니까 145만원 전후에서 가격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 가격권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현재 21선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1선도 과연 올라탈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 쪽에 그 디램 가격이 다시 한번 하락했던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0.8% 정도 현재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4,000원 가격 전후에서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반 경기성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LG전자 지금 현재 약보합권 흐름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11%.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오르면 소폭 올랐다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빠지면은 계속 그 약세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요즘 목 같은 경우는 화면 우측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뭐 그 소위 말하는 쌍바닥이라든지 그 쓰리바닥의 패턴이 나오게 되면서 요즘 목 하방 경색이 나와야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올해 실적 같은 경우 그리고 4분기 실적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나왔었지만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 실적 부분보다는 어떤 사업 부분에서부터 부각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뭐 2009년 같은 경우 LED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2012년도 초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어떤 부품에 대한 납품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삼성전기 어떤 또 사업 부분이 부각이 될지 여부가 향후에 좀 시세를 낼 만한 그런 요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0.35%, 삼성테크윈이 1.36%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현대차, 기아차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1.7%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주말에 나온 뉴스를 조금 참고를 해보자면은 지금 글씨가 조금 화면이 좀 작아서 제가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좀 조금만 불러드릴게요. 주말 동안에 지난 1월달 미국 자동차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 시장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14%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14% 정도 되는데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8만 대 정도 판매를 하게 되면서 이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한 2% 정도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소식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가 증가를 하긴 했지만은 어떤 자동차 증가 판매 증가폭이 조금 둔화가 됐다는 부분들이 좀 악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지금 이제 1% 넘는 현재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 한번 특징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자동차 업종과 틀리게 최근에 어떤 그 자동차 판매와 좀 틀리게 부품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온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200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27%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 총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30조를 돌파했다는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세를 이끄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우측을 보시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0만원 정도 가격대가 이전에 장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돌파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만두가 0.4%, 동양기전이 1.79%, 화신 그리고 세종공업 같은 종목들이 현재 1% 넘는 상승세를 유지를 하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선업종 현대중공업이 0.47%, 삼성중공업이 0.27%, 대우조선해양이 1.7%.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던 대우조선해양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미국 쪽이라 봐야 될지 유럽 쪽이라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빅3가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 스테이스 같은 종목들은 현재 상당히 좀 약하다는 부분들 한번 언급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기화학업 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빠뜨릴 수 없는 업종군이죠. 전기화학업 중 SK이노베이션이 지금 1.78% 정도 현재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 지난주에도 한번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들 실적이 2분기, 4분기에는 좀 개선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일하게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반면에 GS는 1% 그리고 SOIL은 도리어 현재 약보합권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탑픽이란 부분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집중이 될 수 있는 SK이노베이션 쪽으로 조금 매수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증시의 어떤 영원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실적에 관한 부분들에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다는 것들이 아무래도 모멘텀이 되는 것 같습니다. LG화학도 현재 1.3%, OCI가 0.3%, 금호석유가 1.2%, 그리고 웅진케미칼이 1.3%, SK케미칼이 지금 현재 1% 정도 현재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철강기계 금융건설 살펴봅니다. 네, 철강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지금 외인만이 좀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흐름, 개인과 기관들은 매도가 좀 많이 나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일단 전반적인 철강주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좀 양호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4분기에 이어서 1분기도 약간 좀 안개 속이라는 게 바로 철강 업종의 지금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투자가 필요할 때인 것 같은데 포스코가 그래도 대장주인 만큼 오늘 꾸준하게 외인들의 매수세를 좀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인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시작부터 해서 손매수 5천억 이상을 5천주 이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포스코 1.67% 상황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서 꾸준하게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흐름. 오늘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좀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기관들도 꾸준하게 매수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 역시나 한 37만 원 부근의 돌파 여부입니다. 그래서 37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간다면 한 37만 한 3천 원 정도까지의 상승폭을 이어갈지 아니면 하락이 나올지 하는 부분을 판단하시고서 매도할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제철도 오늘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강보합권의 흐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수급적으로도 역시나 기관들의 매수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약간 불안한 점은 외인들의 매도세가 일단 8천주 이상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약간 불안한 흐름입니다. 차트상으로도 약간 최근에 바닥권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8만 2, 3천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8만 한 4천원 정도까지만 올라가 준다면 좋겠지만서도 당분간 이 추세 자체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고려화학 같은 경우 역시나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흐름. 자, 최근에 크게 이게 금가에 대한 메리트 자체가 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 힘을 못 받고 고점 지금 거의 50만 원에서 지금 37만 원까지 빠진 흐름입니다. 일단 이 정도 반등이 나와줘야 될 그 구간이기도 한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박스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38만 원 정도까지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 39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적극 매수 타이밍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철강주 중에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건 없지만 저도 혼자 이제 빠지고 있는 영품 같은 경우가 최근에 수급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해 주면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발생해 주면서 빠지고 있다는 흐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다음 기계주 말씀해 드릴게요.
자, 두산중공업이 오늘 좀 빠질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오히려 두산건설과 마찬가지 좀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두산건설 이제 유증 때문인데 두산중공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거의 73% 가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의 이제 상승을 좀 보여줍니다. 지금 다시 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한 이틀 연속해서 거의 85만 주 이상 지금 나가줬기 때문에 물량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인 그 차트 흐름은 확실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했다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밑꼬리를 달고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나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두산 그룹주 전반에 걸쳐서 하락폭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 역시 조금 빠졌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일 수 있는 여지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15,000원이란 가격대는 두산 인프라코어 때 이중 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중국 모멘텀에 대한 강한 매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메리트 발생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갈 수도 있는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두산 건설 유중에는 조금 피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 엘리베이터 역시나 지금 보합권에 머물러주고 있는 최근에 이제 하락폭 제가 한 10만원 위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매도할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충분히 좀 매도하셨으리라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오늘 기신전기가 2%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뚜렷하게 뭐 이유보다도 일단 최근에 꾸준한 상승폭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건설주 가볼게요. 자, 건설주가 대부분 4분기 때 건설주 경기가 굉장히 좀 양호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양호했기 때문에 특히 대림산업 같은 경우 오늘 2% 이상의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건설주가 4분기에 이어서 1분기도 굉장히 좀 양호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그래서 1분기에는 대장주가 건설과 조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지금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업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종목별로 보자면은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등락폭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크게 차트를 깨지 않고서 65,000원까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지만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7만원 충분히 돌파 가능하고 추가적인 전고점이었던 한 74,000원 정도까지도 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대림산업. 자, 대림산업 역시 실적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1분기에 대한 실적까지도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주 물량까지 굉장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림산업이 일단 다시 한번 10만원에 안착하는 모습. 자, 10만원을 뚫고 올라가는 그 부분이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지만서도 충분히 저는 도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2월 달에는 건설주 전반에 걸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양건설이 좀 많이 빠집니다. 동양건설 -9%까지 떨어졌다가 -6%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KB 국민카드에서 한국 스탠드 차타드 은행 쪽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는 소식이 좀 악재로 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은행주입니다. 자, 은행주 전반에 걸쳐서 오늘 굉장히 양호한 흐름 보여줍니다. 우리금융 같은 경우 2% 이상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KB금융 1%, 하나금융 지주도 1%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자, 미국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재정 위기 문제 자체가 그래도 해결 국면으로 가는 가능성이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연준 총재가 얘기가 또 있긴 합니다. 좀 QE3에 대해서 조기 종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할 것을 예상했지만서도 그래도 시장 상황이 좋은 만큼 추가적인 반등, 그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조기 종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증권주 역시 크게 움직이는 변화는 없고요. 또 이런 이제 증시 상황 따라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가 오늘 가장 많이 오르긴 하는데 꾸준하게 최근에 이제 저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반등을 주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꾸준하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증권 쪽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통신 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상승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통신주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1.8%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KT 그리고 LG유 플러스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통신업도 좀 이끄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신업종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LG KT가 지금 이제 2.4% 그리고 LG유 플러스가 2.69%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KT가 아침 쪽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KT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KT 같은 경우 과거 보다 미래라는 어떤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매수 상위 5위 안에 CS증권, HSBC, 모건스탠리, JP모건 같은 외국계 증권사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KT의 그 LT 경쟁력이 다시 한번 올라올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T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통신업이라든지 그리고 비통신 사업에 대한 어떤 적절한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KT가 2.4% 정도 강세를 보이는 요인으로 현재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KT만 지금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마찬가지 U+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LT에 그에 관한 부분 좀 부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LG U+ 동반적으로 이제 동반적으로 현재 2.5% 정도 강세를 보이겠다는 부분들 한번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통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롯데쇼핑 0.9%. 뭐 오늘 호텔신라만 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호텔신라가 지금 2.3%. 뭐 최근에 쌍바닥을 타지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41,5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쌍바닥을 타지고 난 이후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 좀 역발성에 관한 투자가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 최근에 증권사에서 상당히 목표주가 하향 소식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화면에 나가는 듯이 지금 삼성증권이라든지 KTB증권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HMC증권, SK증권에서 각각 5만원에서 5만 8천원 정도의 어떤 목표가 조정이 있었는데 이런 리포트가 나왔을 때 역발상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이런 그 투자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뭐 올해에 대한 또 마찬가지 기대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 리포트, 부정적 리포트, 매도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한번 역발상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음식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온이 1.2% 정도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중국 춘절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롯데제약이 -1.3%, 롯데칠성이 -1.4%, 대상 1.2% 정도 현재 전체적으로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 김선희 대표가 정리합니다. 네, 오늘 테마주는 이제 무선 충전 테마와 그다음에 역시나 전쟁 관련 테마주들이 조금 반등을 크게 주고 있는데요. 자, 무선 충전 테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굉장히 또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RF텍이 지금 5에서 6% 상황 굉장히 지금 많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YG 파워도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자, 크로바이텍 역시 1%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갤럭시 S4 무선 충전 그 기대감 때문인데, 꾸준하게 지금 고점을 뚫고서 가는 흐름이 또 RF텍에서 나와주고 있고, YG 파워 역시도 한번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채비, 그 다음에 크로바이텍도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주목해야 될 대장주는 역시나 좀 RF텍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좀 매수할 타이밍이 생겼던 이후에 가파르게 또 상승폭을 이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조금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조금씩은, 매도 관점을 좀 가지시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간 한 17,500원 정도까지만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YG 파워 같은 경우도 전고점이 한 11,050원 정도, 1,15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1,100원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조금 매도 관점 역시나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크로바이텍 같은 경우도 한 8,500원 정도가 고점으로 좀 판단하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갤럭시 S4가 한 4월경에 좀 나올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서도 꾸준하게 그 전에 미리 움직이는 모습,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은 매도 관점, 절대로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역시나 전쟁 관련주죠. 자, 빅텍이 8% 이상 상승폭을 보여주고요. 자, 스페코가 6% 이상, 퍼스텍이 4% 이상입니다. 지금 이 종목들 지금 팔아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단기간으로 급등한 흐름인데 지금 전반적인 핵실험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지금은 오히려 단기간으로 급등한 이후에 꺾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입니다. 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거래량 자체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크게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지금 움직여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이런 거래량이 나와줄 때는 팔아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큰 거래량이 발생해주면서 크게 이제 파란불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그때는 빅텍 정말로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빅텍과 역시나 스페코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로 조심해야 될 시기, 절대로 추격 매수는 자제해 주시고요. 이미 매수하신 분들의 잔치에 해당한다는 거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차트상으로는. 하지만 역시나 주의 깊게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 좀 드리면서 전쟁 관련주 역시나 조금은 지금부터라도 추격 매수 자제해 주시고서 그냥 관망하시다가 조금 좀 빠질 때는 그때는 매도하시라고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 전화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네, 미 증시는 5년 4개월 내 최고치인 14,000선을 다가 돌파했고 S&P 500 지수도 1,510선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강보합세인 1960포인트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 개막과 동시에 삼성 SDI 등 기업의 실적 예상치를 빗도는 어닝 쇼크가 잇따르는 가운데 1분기 실적도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주면서 안전 마진을 확보한 종목으로서 신정부 정책 기대감이 있는 건설, 증권, 철강 업종에 최근 관심이 쏠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하면서 시장이 주는 기회를 엿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하실 회사는 어디에 준비하셨습니까? 네, 휴대폰 소프트웨어 및 부품회사 솔라시아입니다. 2000년 설립 이래 금융 부분 스마트카드 개발에 주력했으나 2003년 세계 최초 U심을 개발 상용화하며 국내 유일한 SKT와 KT의 U심 공급 사업자로 선정돼 납품 중입니다. 2006년 U심 콤비칩을 개발 상용화하는 등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 모바일 U심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솔라시아 최근 실적은 어떻게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작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 감소한 95억 원을 시현했습니다. 주요 통신사들의 재고 소진으로 인해서 발주가 감소한 영향입니다. 스페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참여와 미국 스마트카드 전시회 부대비용, 금융카드 회사 비자 마스터의 인증비용 등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대용량 유심 카드를 포함한 다양한 신제품 확보로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솔라시아 가격은 어느 정도로 잡고 해볼까요? 네, 현주가는 PER 4.3배, PBR 1배로 밸류에이션은 저평가입니다. 작년 실적이 적자 전환하면서 1년간 빠지던 주가가 작년 11월 12일 2,950원을 저점으로 일봉상 정배열 전환했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차트 모양이라 추가 상승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단 4,000원 초반 매물벽이 있어서 돌파가 쉽지 않은 만큼 4,000원 선에서 이익 실현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매수가 3,400원에서 3,550원, 목표가 4,000원, 손절가 3,1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오늘은 솔라시아 매수가 3,400에서 3,550원, 목표가 4,000, 그리고 손절가 3,1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훈 팀장,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께서 일부 함께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으로 무료 문자 또는 전화 02-3153-1610으로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모습이 뭐 괜찮습니다. 잘 흘러가고 있는데요. 상승폭이 좀 줄었다는 게 아쉽습니다. 거래소는 3.96포인트 상승으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소폭 하락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급적인 면에서 그동안 계속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매도세로만 일관하던 것이 그동안 조금 좀 숨 고르게 들어갔 다는 점이 수급적인 면에서 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설을 앞두고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잘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